안녕. 자고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밥 먹고 왔어요. 조식 먹었어요. 신개념 방송입니다. 한쪽 눈만 보이는 신개념 방송. 아, 아침은 언제나 힘들어요. 어디게? 눈알도 예뻐? 샤워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 너무 귀찮아. 아니, 뭐예요? 저는 지금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왔어요. 인스타 올리려다가 모든 게 귀찮아져서 그냥 라이브로 갔어. 올줄 알았다는 사람은 무슨 텔레파시 통했나 보네. 좋아요. 이것 봐요. 아침 인사하러 왔어요. 내 얼굴 보여줄 수 없어. 자, 아침 눈 뜨고 일어나서 보여줄 수가 없어. 지금 너무 페인이야. 지금 너무 페인이야. 이 정도까지 보여줄게요, 이 정도.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때? 아침에 먹는 물한 잔. 아침에 먹는 물한 잔.
맛있어. 나랑 이렇게 봐. 면도를 안 했어. 나랑 눈 마주치고 있는 방송. 어때요? 같이 잠 깨는 방송. 지금 거기는 아침이 아니겠지만. 있는 척 하는 방송. 나는 아침에 눈을 떠서 잡지를 본다고. 다 봤고. 아침에 눈을 떴으니까 커튼을 열어 젖히면서 아침에 햇살을 받는 방송. 나는 오늘 아침에 스크럼블이랑 토마토랑 그릴 치킨을 먹었어. 그래서 기분이 아주 상쾌하고. 뚝딱도 먹었고. 너무 좋구만. 지금 고민이 하나 있어요. 운동을 할까 말까. 지금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할까요? 말까요? 너무 귀찮아요. 이 옷 기억나시나요? 이걸 갖고 왔어요. 바지랑 깔맞춤. 곰돌이 패션. 곰돌이 패션. 지금 오늘 날씨 되게 좋은데? 심심해서 왔어요. 눈 떴는데 씻어야 되는데 아, 너무 귀찮아가지고 일단 여러분들한테 아, 인스타 하나 올리고 아 씻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인스타 편집하는데도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아, 그냥 인스타 라이브를 해야겠어 하고 왔어. 오늘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밥 먹고 6시부터 아 7시에 조식 먹고 8시에 운동해야지. 아 아니야 1시간 뒤에 8시. 아 그럼 8시에 밥을 먹고 9시에 운동해야지.
불가능해. 불가능합니다. 안녕. 지금 몇 시지? 한국은? 근데 내 지금 얼굴 상태를 보니까 씻고 와야 될 것 같아. 깨끗한 상태에서 만납시다. 안녕. 아침 방송이었습니다.